와, 이렇게 큰 칼 처음 만져봐. 중식에서 흔히 쓰는 칼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짜장면을 만들 거고요. 일단은 먼저 짜장면에 들어가는 재료를 일단 보게 되면요. 일단 짜장면에는 무조건 그냥 양파가 제일 기본. 일단 절반을 자르시고 절반 손 조심하시고 이렇게 그래서 약간 이쪽 끝에 왜냐면 이런 애들은 즐기니까 오케이.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만 거의 합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하나 둘 하나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그냥 이런 식으로 이게 큰 칼로 하니까 확실히 느낌이 틀리네요. 오. 큰 칼 쓰니까 오 소리가 자동 나오죠? 오. 오. 오케이. 그 다음에 호박 좀만 썰어볼까요? 한 칼, 두 칼. 크기 비슷하게 이렇게 다이스로 썰어주시고. 그러면 이거를 한 칼, 두 칼. 여러 개를 겹쳐서 한 번에 그냥 다 끝내버리긴 하는데. 오늘은 우리는 생강을 좀 넣긴 할 거예요. 생강은 마늘 크기 한 절반 정도만. 이 장은 볶음 춘장이에요. 짜장면 볶을 때는 장은 많이 안 들어가요, 사실은. 생각보다 되게 안 들어가네요, 진짜. 그리고 맛있는 짜장면은 약간 진한 커피 색깔 정도가 제일 좋아요. 너무 시커멓게 되면은 이게 재료가 뭔지 모를. 이제 짜장면을 먼저 한번 배워볼게요. 자, 일단은 이제 짜장면을 먼저 한번 배워볼게요. 이거는 우리가 쓸 기름이에요. 네. 자, 국자. 한국자 가득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불을 이쪽 켜세요 왼쪽으로 한번 살짝 달구는 개념 다시 절반 정도를 따라내세요 고기하고 네. 생강 준비되겠죠 네 일단 넣으세요 저 고기 생강하고 네 고기는 바싹 이렇게 해주고 간장이거든요. 네. 이 정도. 왜냐면 지금 고기에는 아무런 밑간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넣으시고 저수대 불 켜고 이제 다시. 벌써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네. 고기에 간장에 다 넣을까요? 네. 자, 웍질 깔짝깔짝.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자, 다시 불 끄고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하고 이거 돌려. 뒤집어주는 이렇게 하면 이게 열이 가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 하는 목적이 잘 섞이라고 네, 섞이지가 않은 것 같아. 저 못 네. 들어서 저거. 어떻게 무겁죠? 이게 무거워요. 3kg래요. 그러니까. 네. 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갑니다. 한번 가보는 거예요, 무조건. 네. 천천히. 한 번에 한 번씩. 살짝만 이 앞에 있는 부분만 넘기는 거예요. 네. 오케이. 됐어. 에이, 풀렸어. 아니, 괜찮아요. 천천히. 처음 하는 거 치고 자르는 거니까. 됐다. 천천히. 살짝 뒤집었는데, 위에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새우, 오징어, 뭐, 감자 이런 거 다 넣어요. 네. 이것도 섞어야 돼요. 이 오른손도. 어렵다, 어려워. 그러면 이제 춘장을 넣을 거예요.
네, 충전 있죠? 거기에 한 3분의 2 정도? 네,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집어넣고 이제 계속 볶으면 돼요. 그럼 자신 있게. 아, 자신 있게 해야 되죠. 흘려봐야 돼요. 괜찮아요. 천천히, 천천히. 꼭 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국자로 해도 돼요. 크게 돌려. 아, 이거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걸로 많이 하세요, 손으로. 네. 거기다가 육수거든요. 네. 육수를 이만큼만 넣으세요. 이 정도. 굴소스가 여기요? 거기다 넣으시고 그다음에 설탕을 넣을 거예요. 춘장만 넣고 볶으면 씁쓸해요. 그냥 골고루 하면 섞으세요. 어, 오케이. 계속 와. 자, 그다음에 간을 한번 볼까요? 어때요? 맛있는데 자화자찬. 맛있는데 제가 아까 좀 흘렸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달아요. 4인분 준비했는데 지금은 한 3인분 정도 됐어요. 3인분이다. 그래서 약간 달아요. 면 넣으면 면은 싱거우니까 아, 희석이 되면서 또 알맞은 네. 상태가 돼요. 오케이. 전분을 풀 거예요. 네. 일단 그러면 여기를 살짝 긁으세요. 그릇, 손을 여기 잡고. 자, 이게 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완전히 다 덮어버려. 침전이 되잖아요. 1분 정도 지나면 딱 가라앉아갖고 나머지 물은 위에 떠 있어. 물만. 이 정도. 이거를 그냥 삥 둘러. 어, 됐어, 방금. 어, 됐어, 방금.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넣으세요. 이렇게. 아, 이 정도면 하산하셔도 되겠네. 별반 차이 없네. 아, 먹고 싶다, 이거. 어우. 맛있어요. 할만하죠? 네. 아, 이번에는 이제 탕수육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기가 탕수육을 너무 좋아해서. 네, 오늘 엄마가 만드는 탕수육은 최고입니다. 네. 또 더구나 저한테 배우실 거니까. 탕수육에는 고기가 들어가잖아요. 보통 일반 짜장면집에는 등심이나 살코기, 볼기살 그런 거 많이 쓰는데 저는 지금 보게 되면 이게 안심. 안심. 근데 안심은 일반적으로는 고기가 다른 고기 부위에 비해서 기름이 적죠. 적고 그다음에 가격대도 조금 세긴 센데 이게 아, 맛이 좋아요. 네. 근데 이러면 탕수육 같은 것도 볼 때 어떤 분들은 돼지 냄새 난다고. 네. 돼지 잡내가 뭔가를 없애기 위해서 술, 네. 기타 등등 막 넣어야지 그걸 네, 없앨 수는 있죠. 없을 수 있는데 본연의 맛을 먹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제일 무난할 것 같아서. 고기는 한 4, 5cm 정도가 제일 무난하고 좋을 거예요. 네. 고기를 다 썰을게요. 안심이 부드럽잖아요. 네. 고기를 결대로 썰을 거예요. 그러면 잘 안 깨지니까. 네. 다 썰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을 살려서. 자, 오이를 절반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이 정도로? 네.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이 정도로? 네. 원래는 써는 거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라 원래 여기다 이렇게 했는데 독특하게 칼질 배우셨어. 저는 칼질이 되게 요리를 많이 하는 거에 비해서 칼질이 어색하다고 오빠가 맨날 그러더라고요. 아니 아예 못하는 건 아닌데 칼질이 착착착착착착착 하는 칼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넘은 치즈. 여기를 대는 게. 아, 여기를. 네. 그래야지 이게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 정도. 오케이. 그다음에 이렇게 해놔갖고 요거만. 그다음에 이제 이 면을 하나, 둘, 셋, 3등분하고 가운데 부분을 자 내가 하는 거 볼게요. 이렇게 해서 그 각도를 맞춰서 잘라. 어렵다. 천천히 조금씩. 오케이. 그다음에 사선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서. 들어가세요. 그 옆에도 사선으로 또 잘라내고. 오케이. 어우, 훨씬 좋아졌어요. 이쪽도. 그다음에 이거를 한 칼, 두 칼. 그 예쁜 모양. 누가 보시고. 꽃잎 모양. 아, 저 모양. 네. 당근도 똑같이 할 거야. 자, 사선으로 잘라내고. 오케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자, 그럼 파인애플 세 칼 네 토막. 하나, 둘, 셋. 가득 기준은 물 10개. 네, 10개. 어, 저처럼 하나, 둘, 셋, 넷. 10개 됐잖아요. 그러면 가득 간장. 진간장이나 콩간장 쓰시면 돼요. 하나, 둘. 그래서 항상 기준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 설탕은 네 개 반을 넣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넷 반. 그다음에 여기 식초거든요. 식초는 우리가 세 개. 하나, 둘, 셋. 가득 기준. 좀 더 가득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집에서 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그러게요. 쉽지는 않은 것 같죠.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집에서 하는 게. 근데 되게 생각보다 되게 탕수육이 쉬운 것 같아요. 어, 그래요? 네. 자, 오케이. 이렇게 됐으면 이제 고기. 이게 뭐죠? 아까 있었던 감자 전분. 전분? 자, 이게 물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다 덮어버려. 전분 그러면 물 다 따라는 거예요. 튀김옷을 묻힐 건데 네. 여기 몇 그램, 몇 그램이 아니라 부피로. 고기에 0.9 정도. 0.9 정도. 이래 딱 봐갖고 으스러뜨려서 넣어주세요. 그거를 두 손으로 잡고 쪼물쪼물 섞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이렇게. 그래도 이게 약간 골고루 묻어야지 좋은 거죠. 아, 근데 지금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아, 그러지 않아도 이렇게 돼요? 하면 자동적으로 지가 알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이 필요하지. 어, 이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네. 어, 이게 끝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자꾸 탕수육이 더 쉽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재료가 더 적게 들어가고 그리고 튀기기만 하면 되니까. 튈게요. 일단 어느 정도 예열돼 있으니까 그러면 튀길 때는 180도, 180도 그러면 손을 딱 대보셔가지고 열기를 느끼면은 이게 하나만 넣으세요. 얘를 기준으로 아, 이러면 올라온다 그러면 그때부터 넣으시면 돼요. 하나하나씩. 자, 천천히 하나씩. 자, 이렇게 하면은 일부분을 올리세요. 갖고 톡톡 쳐. 아니, 붙어 있는 것들은. 아, 붙어 있는 애들은. 네. 생각보다 되게 들러붙네, 얘네들이. 제가 3회전을 할 거야. 아, 제가 하는 거 볼게요. 하나 놔둬봐요. 붙어 있는 것들. 걔 둘이 되게 안 떨어지더라고요. 얘 둘이 결혼했나 봐요. 오케이. 자,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3회전 정도 했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다 건져요. 그러기다 딱 놓으세요. 아까 보글보글한 소리가 났잖아요. 왜 네. 나냐면 튀김옷의 수분. 그다음에 고기의 수분이 나온 그쵸. 거예요. 막 보글보글한. 네. 3회전 정도 한 후에 다 건져놔서 근데 불은 최고 센 상태로 계속 틀어놔. 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수분이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다 방출이 되죠? 네. 그때 튀겨주면 바싹 튀겨져요. 아~ 그러니까 빠진 다음에. 이 기름 안에서 하루 종일 튀겨봤자 아~ 그래서 이 안에 수분이 없어지면
조용해지죠. 어, 아직은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기 지금 수분이. 네. 아, 이대로 놓고. 아하.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옮길게요. 네. 천천히 한번 드세요. 이렇게 천천히 놓고 여기다가 불을 다시 켤게요. 아까 우리 뭐 만들었죠? 소스 만들었죠? 이거 천천히 다 부세요. 네. 끓고 있어요. 집어넣으시고. 끓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 이럴 때 이제 한 수저를 넣고 전분 물이 들어간 데를 빨리 젖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끓는데 농도가 안 됐다 그러면 그때 또 넣는 거예요. 넣어주시고 젖어주시고 또 넣어주시고 또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언제 얼마큼까지 하면 꿀 같은 느낌. 아. 자, 그래도 오, 나온다 나온다. 조금만 더. 오케이 오케이. 됐죠? 네. 고기 아까 재우는 거. 네. 들고 부시고. 자, 오케이. 이게 너무 오래 안 붙여 안 적해도 돼요. 불 네. 꺼주시고. 꿀 같은 느낌. 우와. 다 놓으시고. 네. 그리고 맛을 한번 보세요. 네. 본인이 만드는 덩어리가 딱 적당하니까 딱 봐도 먹음직스럽지 않나? 그리고 이게 오래돼도 안 믿겨지는. 네. 어. 내가 이걸 만들었단 말인가? 아, 이거 누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나? 오, 이거 제가 그럼 이것도 먹어볼게요. 근데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셰프님께 조금 더 바삭한 이유는 뭐죠? 제가 이거를 조금 망설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누군지 처음부터 똑같이 할 수 있으면 기술자들 뭐 먹고 살아요? 어, 일반 팬에도 웍에서 한 탕수육하고 뭐 별반 차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해 드실 수 있게. 바로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이제 집으로 온 거예요. 누가 찍어주는 건 또 누가 찍어준 거예요? 저건 오빠가. 아. 옆에서 먹어야 되니까 열심히 밥값을 하고 있는. 자, 시작. 복습진입니다. 그리고 간장으로. 지금 할 게 많아. 아빠 A4 용지 좀 갖다 달라고. 네, 저희 아기가 지금 좀 시끄럽습니다. 나머지 호박이랑 감자를 넣어줍니다. 신장 소스를 넣고. 카메라 무빙이 좀 많으시네요. 이병헌 씨 카메라 무빙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찍으면 되는데 너무 막 계속 막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욕심내는 거죠, 그쵸?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물의 양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집어. 네, 됐어요. 카메라가 너무 오 정신 없네 진짜. 이게 너무 영화적이야. 집에서 만들어서 그 맛을 봤을 때 그 맛이 어때요? 첫 번째 짜장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봤을 때는 실패였어요. 왜냐면 조금 제가 그걸 먹었을 때 맛있게 했더니 면이 들어가니까 살짝 싱겁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번에 했을 때는 정말 맛있었고 탕수육. 그리고 탕수육은 바로 맛있었어요. 똑같아. 원래 원래 튀긴 거는 바로 먹는 게 너무 맛있어. 아, 근데 여태까지 중식당 가서 먹었던 탕수육보다 본인이 해서 지금 배워가지고 하니까 더 맛이. 네. 오. 아, 이거 있어야 했는데. 네. 진짜.